안녕하세요. 롤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이오닉 5가 신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보러 나왔는데요. 익스테리어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 성능 여러 면에서 개선이 있었는데 오늘 이 차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둘러보시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 익스테리어 뭐 인테리어 이런 자세한 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존 아이오닉 5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기존 오너들이 느끼셨던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외관에서는 앞쪽에는 별게 없습니다. 이 뒤쪽이 문제가 있었죠. 바로 리어 와이퍼. 네. 자, 기존 아이오닉 5는 리어 와이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유리 각도나 뒤쪽에서 흐르는 공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와이퍼가 없이도 뒷유리에 맺히는 빗물, 오염물질이 잘 떨어져 나가고 잘 안 달라붙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출시됐는데 사실 결과는 좀 달랐죠. 실제로 아이오닉 5를 몰아본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N부터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신형 아이오닉 5에는 이렇게 순정으로 와이퍼가 들어가게 됩니다. 히든 타입은 아니에요. 이 와이퍼 밑에 들어가는 히든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둬야겠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리어 스포일러가 50mm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공력 성능도 조금 더 신경 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 보러 이번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선점, 실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조장치 패널에 있는 워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모니터에서 제어를 해야 시트 열선이나 통풍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직관적으로 뺐습니다. 바로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모양을 완전히 바꾸면서 버튼들을 손에 가까운 위치로 배치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한 줄로 통풍 열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들어있고 추가로 주차 보조와 관련된 버튼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개선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 너무 편해진 것 같고 추가 개선점이라고 하면 이제 빌트인 캠 2 버전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글로벌박스 안쪽에 여기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시죠? 지금 스티커로 여기가 막혀 있는데 이곳에는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이 빌트인 캠 1 대비 2의 장점은 더 높은 화질 그리고 음성까지 녹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셨을 때 이 블랙박스 자료가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존의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살펴봤고 이 실내에 들어온 김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러브박스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 아이오닉 5의 글러브박스는 서랍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서랍식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이렇게 글러브박스 타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담당자분께 여쭤봤는데 이번 아이오닉 5에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 모듈을 위한 자리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게 이 글러브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랍식 글러브박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듈이 들어간 이상 그만큼의 공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존 서랍식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타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줄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기능들이 정말 많아졌고 CCNC가 들어갔다는 거는 일단 스마트폰 무선 연결도 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선 연결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USB 포트가 아주 보기 편한 자리에 있진 않아요. 지금 하나는 여기 멀리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 콘솔 안쪽에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선을 연결 안 해도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일러에 카메라가 두 개 달려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이 아래쪽 레버를 당기면 실제 거울이 아닌 뒤쪽 카메라로 찍는 화면을 여기에 송출하게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꽤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옵션들이 3열 시트가 있는 대형 SUV나 또 미니밴 이런 차에만 한정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아이오닉 5 같은 그리 크지 않은 차에도 옵션으로 편의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가 살짝 어둡게 바뀌었죠. 바로 이 모니터 베젤 이 컬러가 원래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색 베젤을 쓰는 차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본 걸로는 아이오닉 5가 처음이었는데 화사한 면에서는 좋았어요. 실내 분위기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건 괜찮았는데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또는 밤에 운전할 때는 이 화면 대비 테두리가 너무 떠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걸 불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좀 일반적인 타입의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블랙 컬러 베젤이 들어가서 이제는 어두울 때 운전해도 딱히 거슬릴 것 같지가 않네요. 자, 다음으로 외관 디자인 어디가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범퍼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앞뒤 범퍼 디자인이 변경됐다고 하길래 좀 더 과격하게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기존 아이오닉5의 범퍼가 오히려 좀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는 쪽에 집중했던 것 같고 이번 신형 범퍼는 오히려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의 디자인을 좀 많이 닮아간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직선적이고 각졌던 부분들이 많이 부드럽게 둥글려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 들어간 라인도 원래는 각이 완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복면으로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디테일에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헤드램프 아래쪽 이 패널 이 부분은 상위 트림이나 옵션에 추가된 모델에는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됐을 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굵은 줄로 세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가느다란 선으로 촘촘히 들어간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 차에 관심 있던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 네, 새로운 휠 디자인도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깔끔하죠? 네,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휠이 적용됐습니다. 기존에도 되게 복잡한 형태의 공력 성능을 강조한 휠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 면이 반듯하게 살아있는 뭔가 패턴을 잔뜩 집어넣기보다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전기차를 위한 휠이다 라는 티가 날 만큼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별도로 커버를 씌워서 휠 너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생기는 공기 저항까지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이 전자식 사이드미러도 모양이 바뀌었죠. 기존 아이오닉5의 전자식 사이드미러는 이 아이오닉5가 강조하고 있는 픽셀 모양, 그 네모 모양을 많이 강조를 해서 여기다가도 그 블럭을 딱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차종에 들어가는 전자식 사이드미러처럼 아주 부드럽게 이 부분을 깎아내서 여기서도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옆모습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 다음으로 뒷범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신형 아이오닉5 뒷모습인데 앞모습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뒷범퍼도 좀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가로선, 촘촘한 가로선이 아주 많아서 그 부분도 뭔가 전기차라는 티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을 크게 적용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데 집중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립은 기존과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쪽 범퍼 모서리가 꺾이는 부분들 이런 곡면들도 이전보다 확실히 더 부드럽게 다듬어낸 티가 나네요. 자, 그리고 이 공간에 아이오닉5 N라인도 새로 전시가 됐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로 추가된 버전인데 아직 출시는 전이에요. 인증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당장 만나실 순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아이오닉5 N이랑 정말 닮았죠. 이 아반떼 N라인도 신형이 되면서 아반떼 N이랑 아주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신형 아이오닉5 N라인도 진짜 N과 거의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닮았습니다. 일단 이 범퍼가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제일 큰 요인일 텐데 진짜 N처럼 막 빨간색 이런 포인트는 없지만 이 모양은 정말 거의 그대로 따라간 수준이거든요. 이쪽을 자세히 보면 구멍들이 실제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포츠카다운 느낌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이 부분 일반 버전은 세로 줄이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촘촘한 이 네모 모양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건 아이오닉5 N이 강조하고 있는 체커드 플래그 네, 레이스의 끝을 알리는 그 체커기 있죠. 그거를 형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라인 배지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는 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릴에 배지가 달려 있는데 얘는 이렇게 반듯한 패널에 붙어 있으니까 입체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얘도 이 N이랑 옆에 부분이랑 단차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 하나의 금속 배지로 처리가 됐고요. 자, 휠은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N과의 차별화는 확실히 뒀지만 일단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휠의 특징이 브레이크가 잘 보입니다. 왜냐면 휠을 대부분 경량화를 하기 때문에 이 바퀴 살들이 넓지가 않아요. 얘도 보면 이게 안쪽이 정말 많이 보이죠. 주먹이 그냥 들어갈 만큼 아주 넓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이 휠은 20인치인데 N라인은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N라인 배지가 적용이 돼 있고 저쪽에 일반 아이오닉5를 보시면요 저 사이드 스커트에 가로로 줄무늬가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N라인은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네, 그런 타입으로 돼 있고 대신 아래쪽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을 앞뒤로 쭉 깔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야, 이건 진짜 아이오닉5N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뭐 여기는 뚫려 있진 않습니다. 장식이긴 한데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 아이오닉 5N 특유의 볼륨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 범퍼가 N라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조금 더 디퓨저 흉내를 낼 만한 그런 이런 핀 장식들을 이렇게 세 개 깔아놨고요. 그리고 실내도 일단 많이 바뀌었습니다. 운전석에 딱 앉으면 아이오닉 5N에 있는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꽂혀 있어요. 일부 버튼들은 좀 다르지만 가운데 N 로고가 새겨진 아주 다부진 모양의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시트 소재도 가죽보다 알칸타라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나 대시보드를 장식한 스티치도 조금 더 컬러가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아래쪽에 있는 페달들도 전부 메탈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N라인은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증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 자료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가격 상승폭이 크지만 않다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선택해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가 72.6kWh였고요 그 다음에 77.4kWh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84.0kWh까지 늘어나서 주행거리까지 소폭 늘어났는데 기존 롱레인지 후륜구동 버전의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458k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은 485km로 한 27km 주행거리가 늘어났죠. 이 주행거리는 빌트인 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고 같은 스펙에 빌트인 캠을 적용하면 478km 그리고 20인치 휠을 낄 경우에는 453km의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놀랍게도 동결됐습니다. 현대차의 신차 가격이 동결된 거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가격표를 보면 롱레인지 E 라이트 트림이 5,240만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가 5,410만원 프레스티지가 5,885만원입니다 이건 전부 다 전기차 세제 혜택 기준을 적용한 뒤의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인증은 후륜구동 모델만 나와있고 추후에 사륜구동 모델까지 인증이 나면 또 가격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신형 아이오닉 5 둘러봤습니다. 가격이 동결됐음에도 개선된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존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티가 나서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시승을 할 때 그 부분이 얼마나 또 편리하게 다가올지 궁금해지고요. 또 디자인 특화 버전인 N라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또 얼마나 저 차를 선택해 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